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때이고, 그리고 벌써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좀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두 개의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큰 변화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걔네들을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아마 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플러스 2, 그러니까 4년까지로 늘려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여기에 연동되는 제도인데, 그렇게 계약을 갱신해서 청구를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기존 가격의 5%를 넘어서 인상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종이 주민센터 같은 데다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정일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세 보증금이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약간 그 보호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세입자라고 불리는 임차인이 주로 했었는데, 임대인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왜 임대차 시장이 들썩들썩 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은 이 임대차 3법도 지속적으로 비판 대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2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차 기간 2년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2년을 해서 4년으로 토탈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4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7월부터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니까 임대료가 5% 이내로 인상이 되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그 계약은 4년으로 다 끝났고 새롭게 계약이 시작되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에서 벗어나는 계약이 7월부터 등장한다는 얘기죠. 새로 계약을 맺는 가격은, 보증금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는 5%로 묶이니까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이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높은 시세인 가격이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미 4년의 계약 기간을 다 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임대차 시장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특징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차 시장의 주요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매매 시장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임대차 시장, 그러니까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임대 가격,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같은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때 전세 보증금이 오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집 사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주 수요자, 그러니까 집이 그냥 살 집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비싼 가격을 포기하고서는 난 그냥 살 집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전세 수요를 몰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택 가격이 빠르게,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 전세 수요가 몰려가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경우고요.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좀 주춤할 때, 불안한 거죠. 집값이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지켜봤다가 살까? 라는 생각에 주택 구입을 주저하고, 그래서 대기하는, 근데 사람이 또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주 수요자가 전세로 몰려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005년도에서 7년도 사이에, 또는 2019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보면
그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는 현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2008년에서 2010년, 또는 2012년에서 16년 이럴 때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뭐막2% 이하로 좀 저조한데 그럴 때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임대차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동떨어져서 따로 놓고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요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정권 교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부추겨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되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대차 시장이 주택 매매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서 돌아가는데 이미 매매 가격이 올라갈 기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추가가 됐을 때 도저히 사람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면 전세 보증금을 그렇게 높이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은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대출받아서 늘려가자 아니면은 대출받아서 뭐 비싼 규모라든지 계속 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깔고 있는 집 가지고 사실 돈이 나올 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또뭐 사실은 팔기도 어렵게 만들어놨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진공 상태로 임대차 시장만 놓고 봤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공급이랑 수요랑 똑같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임대차 가격은 크게 영향 안 받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매매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밀접하게 받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증가하는 것, 거기에다가 전세 자금에 대한 부담이 대출로서 상쇄가 되었다는 것, 게다가 이제 집주인의 각종 세 부담 증가가 일정 부분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부추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매매 가격이 상승할 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뭐 자기가 살 집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약간 투자용으로 또는 노후 대책용으로 주택을 마련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줄어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세 가격이 충분히 높고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충분히 올라오게 되면은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주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2012년도 이후를 보게 되면은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도에는 거의 고원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충분히 올라와서 평평한 상태. 그렇게 굉장히 그갭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서의 재건축 같은 것들이 막힐 거라는 예상이 되면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매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고 사실은 그갭 투자를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가격의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주택 매매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한 등록임대주택입니다. 지금 2022년 7월이 지나도 크게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으로 도입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등록임대주택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뭐 2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 5%의 상한이 걸려서 임대보증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임대주택 수는 약 1천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 수가 한 2천만 호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자가 보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이 한50% 남짓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하면 1천만 호 정도가 임대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등록 임대주택은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 300만 호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1천만 호 중에 한 300만 호 정도가 등록 임대주택이니까 약한 3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약 임대주택의 70%는 아마 2022년 7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전세보증금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2017년도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또는 뭐 양도세 중과 면제라든지 하는 당근들을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굉장히 장려를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그 이후에 마치 이들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그런 혜택들을 없애겠다, 줄이겠다, 주택임대 사업 자체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임대차 3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장에 관련된 정책이었던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시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좀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이 매매 가격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자가 점유 비율이 60%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전월세 가격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 그다음에 특히 전세 시장이 안정되도록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임대차 3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매매 시장이 이 다이나믹함을 흡수하기에는 4년이라고 하는 전세 계약 기간은 좀 길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주택임대사업의 확대가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신뢰를 너무 잃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밝히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